안녕하세요, 유랑입니다. 오늘은 애저 키넥트와 유니티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키넥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에 따른 SDK 설치도 필수입니다. 우선은 제가 따로 영상을 다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고요. 이 SDK를 적용하기 위해서 NuGet for Unity라는 것을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했던 것처럼 유니티 상에서도 NuGet 패키지, 즉 Azure Kinect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저는 2019.4.14 버전으로 할 거고요. 이름은 Azure Kinect 테스트라고 지어주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켜졌으면 씬 이름도 한번 바꿔주고요. 누게 패키지도 설치해 주겠습니다. 누게 설치를 위해서 메뉴바에서 누게 매니저 누게 패키지를 클릭해 주시고 검색창에 Azure Kinect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zure Kinect 센서 오른쪽에 있는 인스톨을 클릭해 주세요. SDK 설치가 끝나셨으면 그에 따른 DLL 파일도 필수입니다. 저희가 SDK 설치한 위치로 가셔서 SDK 윈도우 데스크탑 AMD 64 릴리즈 바이너리 안에 있는 뎁스 엔진과 K4A DLL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키넥트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해 주고요. 애저 키넥트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진 구문은 다음과 같고요. 키넥트 변수용 코드도 작성해 주겠습니다. 키넥트를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게 만들고 키넥트를 초기화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0번째 키넥트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키넥트 모드 설정을 해줄 텐데요. 주본 모드, 내부 모드, 해상도, 싱크, 아니면 프레임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앞서 제가 올린 영상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넥트를 정지시키는 코드는 오브젝트가 종료되면은 실행하도록 넣어주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적용을 해줄 텐데 뭐 이름은 뭐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제 유니티를 실행하시면은 키넥트에서 LED가 점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